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11월 고용이 예상치보다 크게 밑돈 데다 오미크론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S&P가 0.8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92%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뭐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상당히 뭐 두렵고 일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논란이 많지만 약간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면 뭐 대한항공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가 16일까지 내 외국인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시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다든지 그 연말 해외여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센티먼트가 다소 약화되면서 내년 해외여행 관련된 부분도 보수적으로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려던 항공사들의 계획도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역 관련된 체계가 소비 심리 그리고 모두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이번 오미크론의 출현이 항공주의 마지막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음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 등 일부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반사익도 상당히 큽니다. 10월에서 11월 국제선 여객수가 어차피 2019년에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부 여객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반면 재확산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좀 더 심화되고 항공 화물 운임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TAC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 운임은 평균 14%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4분기 화물 운임은 전분기 대비 21%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존 예상보다 여객 매출액은 약 24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오히려 화물에서 7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31%나 급증한 5,500억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오히려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악재가 아니라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4분기에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이긴 글로벌 유일한 항공사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쟁사와의 재무 격차가 오히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리오프닝 완연 부분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해외여행 이연 수요가 또 폭발할 때 대한항공은 가장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화물 반사 이익과 그리고 내년에 항공시장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된 해외여행 이연 수요 폭발에 대한 수혜가 양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빠져있다는 점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일부 시초가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난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가 약 60만 주 정도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관의 저점 매수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지속되고 있지만 역발상으로 대한항공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흐름을 볼 걸 예상을 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성장주와 암호화폐 시장 급락의 여진을 소화하면서 역시 오미크론 불확실성과 헝다그룹 디폴트 불안이 또 재부각된 점 그리고 10일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경기 심리가 있을 수 있겠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등이 이벤트, 국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난 미국 성장주들의 급락한 배경에는 역시나 쏠림 현상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 상황에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오히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 상당히 좀 아직은 경계 심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 부분에 다소 빠져서 하락해서 사랑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광동성 정부나 인민은행 관련된 헝다그룹은
하루 정도 일제히 정부가 개입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우호적인 국내 외환시장 환경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 업황 개선의 기대감 확대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IT가 일단 받침이 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 여건 또한 호전이 되고 있다는 점과 11월 견조한 수출 지표가 또 나왔다는 점도 이익 전망 변화가 일단 상향 조정되거나 하방이 단단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불안감에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다소 저점에서였던 실적 관련된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성장주보다는 실적을 동반한 가치주 중심의 로테이션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수가 빠지면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